2023년 3월 14일 저녁 11시 밤 10시 52분입니다. YG에서 뭐 이런 거 했다고 하고요. 요게 뭐 1년에 6만원 정도 내면은 뭐 이것저것 들을 수 있는, 글쎄요, 뭐 그냥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원혜인씨 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외국 감사에는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위험하죠. 상패 확률 꽤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LNG 오치 디지털 친환경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큐로홀딩스 여기나 뭐 EID라던가 이런 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급등 급락 동전주들 실적 발표 후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코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뭐 적당한 가격에서만 사면 되는 거니까. SKT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위와 그룹이 요거 과거 시점이다 라고 해서 떨어졌다가 또 이것도 뭐 이제 안 좋고 좋고 계속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이큐셀은 2차전지 쪽 매출 잘 나왔다고 뜨고요. 여기가 이제 EID 쪽이죠. 텐센트가 국내 기획사 접촉 이걸로 잠깐 올랐어요. YG 쪽인가 싶긴 한데, 하이브 아니면 YG 쪽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리고 베트남이 대우조선 합병 약관 3개 정도? 2, 3개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다날 계열사 뭐 이런 거. 뭐, 글쎄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한커미드 V 한번 나왔고, 대포마그네틱이, 그때 빠졌을 때 좀 기회라고 했었죠. 그때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또 EID, 뭐 BFX 자회사.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데, 뭐 잘 되면 좋죠. 네. 네, 그리고 수성. 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실적 발표 나왔을 겁니다. 아마 수성. 네, 안 나왔던가. 아무튼 좀 더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키스트 전환가 9,500원 역시 마이너스. 올해부터 확전이라고 하니까 전환가가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적정. 아, 그렇죠. 이거 때문에 급등. 대보마그네틱 상승 계속 잘 되고 있고, LG화학이 이거 때문에 좀 살짝 올랐습니다. 중국도 승인. 큐로홀딩스가 요거 나왔는데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S에너지 손실 나왔고, 네오이즈 피해거지 MOU 최적화. 그 다음에 HMM 여기 지금 매각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는 특정 소유 주식수가 뭐 대주주 격이죠. 뭐 좀 증가했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여기 좀 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요걸로 해서 좀 올랐어요. 한 14% 정도까지 올랐던가 그렇고요. HMM 요거 나왔고, SM은 카카오가 드디어 가져갔습니다.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욕심 안 버리고 그냥 넘겼으면, 예전에 잘 할 수 있는 거에 넘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어쨌든 뭐 비싸게는 팔았고, 뭐 대신 이름은 SM은 계속 쓰겠지만 명예가 좀 없어졌다는 뭐 그런 게 되겠고요. 하이브는 28일날 이제 카카오한테 넘깁니다. 이게 35%가 넘어가고 나머지도 뭐 팔릴 텐데, 이런저런 걸로 해서 좀 빠지기도 할 거고 할 겁니다. 뭐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큐셀 아까 얘기했고, 나 펄어비스 요거 때문에 VI 잠깐 쪘어요. 간만에 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종목 보면 STX부터 볼게요. 인적 분할. 이거 월요일인가 화요일이던가 월요일 아마 끝나고 했을 거예요. 이거 제가 4,600원 였던가요? 원래 매도할 게 있었는데 시간에 거래할 때 팔려고 했더니 정지가 돼서 뭔가 했었는데 살짝 놀랬죠. 정지가 나올 게 없는데 라고 했는데 요게 떠가지고 단기로 좀 올랐습니다. 단기 올랐고, 이제 5,000원 선 위에서 놀 확률은 좀 높아졌다고 보면 되죠. 살짝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상한가 VI 찍어주고요. 추매했던 거는 다 정리했고, 상한가에 그 본계좌에 있는 걸 좀 더 매도를 걸어놨는데 제 거는 안 팔렸습니다. 그 상한가를 물량 다 흡수한 건 아니고 좀 뒤늦게 올린 사람 거는 이제 매도 안 됐다고 보면 되겠죠. 제 거는 매도가 안 됐는데 조금 아쉽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추매한 건 다 정리됐고요. PK밸브 쪽 말고 마린 서비스 있죠. 이쪽 실패 IPO가 안 됐잖아요. 지금 PK밸브도 원래 하려고 했고, 그래서 돈이 좀 없으니까 이걸로 좀 상장해서 돈을 좀 끌어 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부채도 많고 해서
7월 이라크랑 요런 거 요거 있잖아요. 돈 빌려준 거.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동시에 같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 요거를 한다고는 했는데 3분기에 한다고 하니까 뭐 굳이 주가 올라갈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인적 분할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5,100원대 5,060, 70, 4,900 60원 여기 추매 해가지고 한번더 올라가가지고요. 그또 정리했고 네 여기 밑에까지 한거다 정리했고 다시 사고 5,400 다시 매도하고 오늘 금요일 5,200원대 중반 다시 재매수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매수한 거 그랬고 그다음에 중공업 때문에 지금 안 가는 거 같거든요. 무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다음 달 초까지 뭔가 좀 나와주면 다행이고요. 안 나오면 좀 짜증 많이 날것 같기도 합니다. 네. 3분기 출시 목표. 아직 멀었다. 그리고 보고서 나왔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적정 나왔으면 됐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으니까, 당장은. 적정 나와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할 것도 아닌데, 아무튼. 안전하게 이제 매매는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패 시즌 넘어갔겠다. 차트로 보면 분봉으로 보시면 뭐 대충 뭐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준이고 위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업하기는 꽤 괜찮을 겁니다. 네, 여기 단타하기도 꽤 괜찮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5,000원에서 5,6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최대한 작업해서 소소하게 좀 수익 좀 계속 내볼 예정이고요. 비중 계속 높으니까. 중공업 뉴스가 좀안 나오게 되면 여기도 사실 호재 뉴스만 하나 틀면 튀기는 좋거든요. 근데 중공업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쉽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렇고. 네, 아무튼 여기 한 6,000원 부근 좀 오면 저 원래 그 메인 계좌 쪽은 살짝 좀 정리를 했다가 밑에 좀더 작업을 더 디테일하게 좀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인적 분할 한다니까. 네. 아, 그리고 인적 분할하는데 그 해운 물류 쪽은 일단 지금 4%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매출. 근데 여기가 20몇 프로로 나눠 놨어요. 그총 비중 보면 그러니까 그 인적 분할하게 되면 이쪽이 70몇 프로, 그쪽이 20몇 프로.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아마 분할되면 엄청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걸 안 빠뜨리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죠. 뭐 공시 같은 거, 매출 잘 나올 만한 거, 뭐 이라크 건그 수주 끝난 거 라던가 디젤 엔진 그 있잖아요. 그 발전소 그쪽이라던가 뭐 다른 쪽좀 이슈랑 동시에 아마 같이 터트려서 할것 같고요. 뭐 PK 밸브나 이런 것도 좀 수소 밸브나 이런 거 나오면 좀 올라갈 텐데 일단 인적 분할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한쪽은 뭐 버티고 한쪽은 많이 빠지고 그럴 것 같아요. 둘다 오르진 않을 것 같고 이 가격 이제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매각 때문에 이렇게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분리가 되면 그 STX 그 분리되잖아요. 그 해운 쪽이랑 분리가 되면 이게 지금 53% 3, 4% 대주주가 좀 들고 있는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0%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각 요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했는데 잘안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40%대로 좀 가볍게. 그 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거 중지시키고 하잖아요. 또 땅도 엄청 많이 팔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적정 나왔고 STX 중공업처럼 그 재무적으로 예쁜 그러니까 매출이 막 는다거나 이런 건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재무제표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매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추매한 거 조금 매도는 했는데 5,400원에 할건안 했고요. 400원이었나? 아무튼 네. 한 건좀안 했고 둔 상태고요. 5,600원 정도에서 매도는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단기로 또 꺾이기도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STX나 STX 중공업이나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위로 한번 탁튈때 물량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뭐 물량 저처럼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 서브 계좌로 작업은 하고 있는데 메인 서브 계좌 일단 작업은 멈춰놨고요. 전 이제 STX 쪽 작업하느라고 전공업은 그냥 냅둔 상태입니다. 실적은 잘 나왔고 이게 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보면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라서 영업 그 지금 가동률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막 올라갈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각하기 위해서 예쁘게 그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포장을 해놨다.
사가기만 하면 되죠. 실사도 뭐 현대중공업은 다 끝났고 다른 데서 들어올 거 아닌 이상은 뭐 혹시 현대가 다시 이렇게 트라이 한다고 하면 실사는 끝났기 때문에 바로 될 거고요. 아니면 다른 쪽 뭐 중국 쪽은 힘들 것 같고 미중 이런 것 때문에 뭐 될 건 아닌가. 땅도 있고 해서 아마 안 팔릴 겁니다. 그 네 아무튼 그렇고요. 삼성은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한 3, 4분기까지 매각을 안 하고 끌고 가면 삼성이 일단 흑점 목표거든요. 흑점 목표하고 여기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현대가 계속 보시면 VLGC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수주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공업 먹을 건데 싸게 먹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한전조선 여기 장 끝나고 때쯤에 수주 하나 나왔고요. 다음 ESS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매출은 지금 거의 제로죠. 대구 경기장인가 여기도 뭐 설치한다 말한다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 지금 정부 기조가 친환경 쪽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아마 끊기지 않았나. 현대가 가져가면 뭐 여기저기 뭐 또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공짜로 그냥 분할해서 써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져갈 것 같고. ESS 여기 뭐 돈 좀 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엔솔 해외 쪽 ESS 인순 리튬 인산철 뭐 이런 거 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 5,000원 정도까지는 이 정도가 이제 바닥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빠질 확률은 있습니다. 위로 한번 툭 쳤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 물량 좀 소화 좀 해줘야 돼요. 이 소화를 안 하고 바로 올리려면 그 매각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호재 큰 거 하나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 일단 요 갭 있잖아요. 요 갭 여기 지금 거의 메꾸는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올랐다가 빠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뭐 흐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빠질 때는 빠지고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런 거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조금 느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뭐 오래 보셨던 분은 아실 테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그 매각 중단 뭐 뉴스 팍 떠버린다 그러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니까 굳이 뭐 고점이나 이런 데 사실 필요는 없고 매각 뉴스 보고 나서 바로 그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 사도 충분히 수익 나니까요. 뭐 얼마 차이 나겠어요. 뭐 이렇게 봐야 20, 30% 나는데 나중에 더 올라가면 큰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여기는 그냥 냅둔 상태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친환경 이슈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좀 그렇고 철강 쪽 이슈 철강 회사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또 그쪽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썩 좋진 않을 수 있다. 지금 후판 가격이 결정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또 유니슨의 또 매출에 대한 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 정도면 괜찮지 않나. 예. 문제는 이제 그 은행권 미국 쪽에서 터지고 있는데 독일 쪽 지금 또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막아주고 있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나오면 못 막을 거라서 금융위기는 시작된 거니까요.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폭락장 완전 말도 안 되는 폭락장 있죠. 요런 그 예전 2020년 3월 여기는 뭐 빠져봐야 티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럴 때 여기서 푹 빠질 때 요럴 때 그냥 매수를 하시고 여유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 사서 위에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또 작업 박스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여기도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대차 거래 많았다 줄었다가 상황은 뭐 많아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당장은 네 매수 해도 나쁘진 않은 가격이긴 한데 일단 재건 있잖아요 지금 혹시라도 뭐 그쪽 테마 엮이게 되면 전선 쪽 올라갈 확률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 생각보다 별로라서 기시다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간다거나 중국이 러시아 쪽 들어가서 뭐 극동 쪽인가요? 이렇게 해서 원래 그게 우리나라에서 인프라 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 있는데 한쪽은 일본이 치고 가고 나머지는 중국이 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외교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지 않나. 지금,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 국내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철강 쪽, 우선 좀 보시면, 철강이 아니라, 그,
여기는 이제 그 해외 쪽 인프라 이쪽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추매 좀 했습니다.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하이브에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기 때문에 그 카카오 쪽 넘어갔어요. 이게 조금 유통이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해서 아마 여기가 매각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최근에 실적은 잘 나왔고요. 주총 이후에 결과 나와야 봐야 알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통합할지는 봐야 될것 같은데 카카오 흡수되던가 뭐 팔던가 없었던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총 이후가 분수령일 것 같은데 빠지면 기회라고 보면 되고요. 여긴 증시 빠지면 기회입니다. 그냥 밑으로 좀 빠지면 더살 거예요. 저 여기는 매우 좋죠. 진짜 여기 수익 내기 좋았는데 그냥 3,000원에서 팔고 다시 사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일 텐데 아쉽습니다. 비중이 막 엄청 크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배수는 했고 이제 다음 주 주총이고 하이브에서 뭐 SM 주식 뭐 이제 파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위로 한번 팍튈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수 없게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뉴스를 잘 봐야겠죠. 완전히 안 좋은 뉴스 나와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위로 올라가기 매우 좋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 그냥 꾸준히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 여기서 탈출된 것도 없고 이 정도에서 최소 3,000 이상에서 놀 확률 높고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붙들고 계시다가 분할로 천천히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VI까지 나와줬고 제가 좀튀이 정도 올랐을 때 가겠다 왠지 VI 나 가겠다 싶었는데 VI 찍고 살짝 내려왔어요.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래 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다른 거 사느라고 SM 라이프랑 뭐 이거 좀 YG 쪽 샀는데 그렇게 돼서 못 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좀 생각보다 올라왔고 박스권도 위잖아요. 여기서 살짝 좀 정리해도 되겠죠.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쁘지 않은 가격 있죠. 사도 되는 가격. 그래서 적당히 좀 올랐죠. 여기서 사도 되냐라고 하면 아직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 종가 말고 이 정도 밑으로 이 아래로는 나쁘지 않은 가격 같은데 좀 빠지면 사도 되지 않나. 그리고 2주 뒤에 이제 배당 나옵니다. 배당. 배당 나오니까 배당 또 받으면 좋죠. 여기는 그래도 배당 주기로 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배당률이 적은데 괜찮아요. 네. 주는 게 어딥니까? 안 주는 데도 많은데. 우리나라 워낙 이상한 곳이 많아서. 키이스트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환가에 5,500원이죠. 요 아래로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뭐좀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하이브 쪽 완전 넘어갔거든요. 하이브는 정리하는 분위기고 원래 SM 쪽에서 그 쓸데없는 데는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키이스트가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해서 카카오가 가져가면 오히려 카카오에서 그냥 쓸것 같기도 하고 일단 주총 이후에 결정될 것 같은데 매각해도 올라가고 카카오 쪽 편입돼도 올라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뭐 여기저기 좀 많이 팔려가 왔죠. 배용준 씨에서 이수만 씨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로 넘어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 걱정 없는 구간이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뭐요 정도까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점에서 잘 줍줍 해놓다가 올라갈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걱정할 거 없죠. 감사보고서 적자 만년 적자 올해부터 아마 확정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봐야죠. YG는 뭐 텐센트 쪽 접촉한 듯한 느낌인데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뭐 블랙핑크 영향이 가장 클것 같은데 워낙 몸값이 비싸가지고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이비몬스터는 영상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슈는 생각보다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 나와버리면 좋겠는데 스토리가 완전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그 요런 거는 자체 제작 말고 엠넷 쪽에 의뢰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요즘 그래도 제작 그 하는 거 보면 퀄리티가 예전에 그 JTBC에서 했던 그거에 비해서 엄청 퀄리티는 좋아졌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1회 정도만 잠깐 봤고요. 어찌됐건 이제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여기도 그 하이브 정리됐으니까 하이브 쪽 원래대로 그냥 가면 된다고 볼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이슈가 가장 크니까 잘 보시면 되고 다음 지코가 키우는 또
보이그룹인가요? 뭐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친구들 나와서 잘 되면 여기서 또 하이브 쪽이거든요. 그 지코가 어디 소속사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쪽인데 뭐 블락비 있고 이쪽 아무튼 그쪽인데 거기도 YG 플러스에서 음반 유통하고요. 그 다음에 지민이 곡이 두 개가 나왔어요. 신곡 두 개가 나왔고 샘미플이랑 Like Crazy인가? 그걸 거예요. Like Crazy인가 그건데 조금 살짝 그 BTS 팬들이 보기에는 뭐 연령이 뭐 우리나라는 뭐 좀 살짝 이렇게 너무 선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상할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계속 뭐 개인 활동으로 앨범이 나오고 있으니까 YG 쪽에서는 나쁠 건 없죠. 가장 중요한 건 블랙핑크다. 그리고 GD가 언제든 나오면 바로 이렇게 팍 튑니다. GD 그 정도 힘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5,300원에 원래 팔려고 했던 거는 제가 추매했던 거 안 팔았고요. 그냥 안 팔았어요. 나중에 최소 5,600원, 6,000까지 가야 마지막 최근에 추매했던 거 정리할 거라서 그냥 그렇게 되겠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콘은 이제 추매를 좀 했습니다. 오늘 좀 했고 바닥은 아니고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 한 4-5% 올라왔을 때 추매 좀 했고요. 여기 이제 실적 잘 나왔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있잖아요. 이쪽이 주식 수를 늘렸어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이버사 같은 경우도 목요일은 조금 올라온 상태. 뭐 아무튼 좀 나쁘진 않은데 자회사 쪽 이슈 하나 터지면 급등 나오기도 좋고 지금 1,000원 아래는 그냥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금융 이슈만 아니면 1,000원까지 한번 갈 것 같아요. 조만간. 네. 그래서 조금 더 살 겁니다. 다음 주에. 윙이푸드도 오늘 좀 샀습니다. 어저께도 샀던가요? 아무튼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샀어요. 이 가격에. 샀고 여기서 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으니까 1,000원 찍으면 추매한 건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좀 매도가 돼서 현금 여유 있으면 조금 더 모으고요. 아니면 냅두고 좀 현금 좀 순환 좀 시켜야 될 것 같으면 1,000원에 매도하고 좀 다시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그 해외 쪽이라서 여기는 그냥 사면 됩니다. 그냥 네 그냥 사면 되는 종목. 자진 상패도 한 두세 배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중국 테마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중국 쪽 지금 느낌은 좀 살짝 이것저것 뭐 크게 뭐 중국에 영향 없는 건 좀 풀어주는 분위기라서 될 것 같아요. 왠지 조만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FN 가이드 여기는 적정 수준에 있다. 뭐 그래도 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때 되면 가겠죠. 그 큐로홀딩스나 이런 데는 이제 급등 차 이런 거 보시면 거래량 EID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발표 나온 곳 또 뭐 있죠? 수성이라던가 거래량 막 터지고 난리 나잖아요. 이거 단타하기 매우 좋습니다. 이제 그 적정만 나왔으면 단타하기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 매우 즐겁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일은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상장 폐지 느낌 나고요. 여기 상장 폐지 날 만한 데가 여기였는데 세원예 씨도 좀 위험하죠. 여기 좀 위험합니다. 네, 상패되면 한 주, 두 주 들고 있는데 여기 두 개 날릴 것 같네요. 뭐 크게 뭐 부담되는 돈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아무튼 간만에 상패 뭐 재미로 산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써. 혹시 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네,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거는 2월, 3월에 보통 2월 정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많이 빠지면 차트가 이렇게 기운 내려가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쵸. 이런 건 조금 애매했네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건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지잖아요. 그냥 정리하셔야 됩니다. 손실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2월달은 그래도 덜 빠졌죠. 이런 건 좀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종목들은 상패 확률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게 몸으로 실제로 돈을 잃어봐야 이게 40% 50%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네 그거 되신 분들은 IHQ도 위험하죠.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잖아요. 이런 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거 손절 무조건. 네 아무튼 그렇고 요거 시외 상한가 나온 것 같던데 여기도 좀 위험했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자화전자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애플 뭐 이슈나 뭐 이런 뭐 그런 쪽인가요? 아무튼 전기 쪽인가? 아, 또 OLED 뭐 애플에서 쓴다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여기 좀 빠졌는데, 여기 조선 쪽이 최근에 그 조금 살짝 그 애매한 게 그게 있습니다. CS 쪽 있잖아요. CS 쪽. 크레딧 서비스, 스위스. 여기 쪽이 그 그리스 선사가 많대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좀 비슷하게 돼서 여기서 좀 문제 생기면 해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진 건데, 금융 이슈죠. 부동산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금융이 한번 무너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물갈이 되고 또 되는 거라서, 돈좀 늦더라도 어차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그 바이든이 이번에 침체 엄청 주고 돈 엄청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재건 이슈로 한번더 미국이랑 이런 데돈벌또벌것 같거든요. 그걸로 아마 대선 치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부러 전쟁하게 만들어서, 뇌피셜입니다만. 그걸로 어쨌든 전체적인 거좀 죽여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침체 왔을 때, 우크라랑 러시아 쪽 끝내면서, 뭐 터키든 이런 데 다시 재건 들어가면서, 물동량 늘려서, 또 에너지나 이런 소비 늘리게 하는 이런 걸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미국도 좀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코도 좀 오르막 골랐으니까 좀 정리해야 될것 같고, 하 카본 뭐 괜찮습니다. 여기는 미스터 블루는 오늘 요거 뭐 좋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